쌀을 이렇게 손으로.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이제 또 설명을 해줄게. 이 불사단지가 일곱은 칠성이라 유월령도 제석천왕이 길문을 열 때 칠성임전에 높은 당에다가 불을 켜고 낮은 당인 제석당에 불을 켜서 불사할머니 삼천진주 육천전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삼천공덕 들여가 삼불제석이다 합의수위 해서 오실 때 신농시 주법으로 쌀나무에 쌀이 열릴 때 이 신농시하고 합의해서 너의 가정 안에 들어갈 때 조항화신으로 그래 화덕신은 불을 만들고 조항화신 동참해서 이 가정 안에 자리를 잡을 때 이 쌀을 원래 제자가 1년에 10월 상달에 한 번씩 가는데 시제 맞이를 해가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탈곡을 했는 쌀을 구해가지고 이런 하얀 종이에다가 쌀을 깔아야 돼. 이렇게 깔아서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쌀이 깨진 거 원래는 쌀이 깨진 거 반개짜리 이런 것들은 다 골라내고 오는 쌀만 고르고 오는 쌀만 골려서 2, 3일 전부터 해서 쌀을 딱 준비해갖고 10월 상달에다 이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모시는 게 불사단지야. 불사할머니. 옛날에는 다 그렇게 모셨어. 그래가 10월 상달에 이걸 모시는 날 그래 향물에 목욕하고 양치하고 그래 이거 모시는 날 문 앞에다가 이게 송침을 달고 소나무 가지를 치고 앞에다 향토 세 주먹을 놔둬놔 놓고 깨끗하게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고 옛날에는 그렇게 불사 항아리를 모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모신다. 약식으로라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모신다고 그 마음, 그 정신을 알아야 된다고 이 불사단지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돌잔치 할 때 색시를 놓거나 명시를 놓잖아. 이거 명이어달라는 뜻으로 명시를 하는 거야. 이제 아까 들어오시는 불사 할머니 잘 모셔서 자리 자정을 시켜야 되니까 할머니 들어오시라고 몸으로 뛰어서 받아. 그래서 내가 누구다 누구다 말을 하고 이쪽으로 좀 뒤로는. 고기도 나고 하가다 하도 나고. 그게 말씀하세요 할머니. 이제 기운이 없네 내가 막. 이제 기운 내야지. 네 맞습니다. 이제 내를 알아주시니까 내 자리 내 자리 앉아야지 내가. 예. 응? 내가 주식 집안의 사슴나비든. 네. 어 명예워주려고 내가 진작으로 와가 있었는데. 알아주는 리가 없었고 없어, 너무 없어. 너무 답답해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어느 선생이든 누구 왜 할머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와가 있는데 예 맞어 뿌리 있는 나무가 어딨냐고. 예 뿌리가 있는데 나무가 있어야지. 예, 예. 어? 그 사슴도 살려주자고 내가 들었었는데 아무도 몰라 이름도 몰라. 예예 어? 저거 질러 나갔다고 믿다고 내까지 믿나? 내가 살려주자고 왔는데. 그렇지요. 근데 어? 주인공 공사를 그렇게 몰랐다고. 내가 살려주자고 왔는데 저거 신랑 믿다고 내 다 내 삐리고. 그 자석은 자석은 할머니. 그 자석은 어쨌긴데. 그렇지요. 응? 지가 어디서 그 자석을 낳노? 어느 집안 자석을 낳노? 그렇지요. 응? 제자가 너무 몰라서 그랬답니다. 어째 이런 모르노? 어째 이런 모르노? 어째 이런 모르노? 응? 그래 찾기가 힘듭니다. 아휴. 선신주력 찾기가 이렇게 힘이 드니 예. 그렇게 쉽게 온 줄 알았으면 또 우리 이 제자가 기고만장해가 오만해가 살았을 텐데. 그래도 지 잘났단다. 그렇지요. 그래도 지 잘났단다. 그래 할머니. 지 잘났지. 연락 뒤 사람에서 산다. 할머니 응? 오늘 오셨거들라 예. 어떤 불사로 오셨는지 제자한테 입으로 놓으시고 난 다음에 화답을 해주세요. 가자. 아! 아!
예. 천궁구사 천궁 천신줄로. 예. 천궁구사 할머니로 내가 왔다. 예. 자손들 명의어 주자고. 예. 응? 내가 들어서서 자손들 명의어 주고. 네가 전안에 앉아서 병든 사람 오면은 내가 만져주고. 예. 자손나비 없는 자손나비들 내가 빌어서 자손나비 전제해주고. 내가 여기 앉아서 우리 제자 명 지켜주고.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제자 명 지켜줘야지. 예. 몸 건강하게 해줘야지. 예. 그래 지가 또 내려갔다가 못 쉴 거 아이가. 그렇지. 허튼 정신. 예. 걷어주고 맑은 정신 지녀서 내가 다 지켜줄게다. 이제. 예. 내를 알았으니 이제 내를 알았으니 그래 할머니 자리 마련해놨으니까 둘러도 왔다. 우리 선생님하고 삼천궁 국천궁을 돌아서 왔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매 자리 마련해 놨으니까 좌정하고 앉아서 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제자 진두지휘 하세요. 이게 나 이제 헛되지도 안 하고 내가 할게다. 자, 지금부터는 누가 오시는지 1월 대신에 다 길문을 열고 다 우리 제자 한번 받아보러 가봅시다. 예. 우리 제자 불려주려고. 예. 자손나비 불려주려고 내가 불리던 할머니야. 어? 너 괘씸한 놈. 언제 왔던 신명인데. 내가 벌써 와가 있었는데. 어? 예. 어디서 김치 찾고 있어 찾고. 이조부리 찾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대신인데 내가. 예. 어? 내가 불리던 대신이야. 예. 내가 불리던 만신이야. 이복만신이야. 박씨 가정에. 박씨 가정에 내가 이복만신이야. 예. 내가 불리던 대신이란 말이야. 예. 이놈 새끼가 그러니 모르고 내가 전봐준 것도 모른다. 예. 응? 여기 똑바로 서라. 내가 앉아갖고 네가 손님 오면은 저거 어떻게 했다 누가 왔다 내가 전봐준 것도 모른다. 예. 점술 모르고. 대신 내가 되고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열두 대신. 예. 우리 제자한테는 불레마 대신이고 점술아 대신이고. 예. 불레 천하의 기름문 열고 말문. 예. 주고 도술 주고 내 하나면 되지. 뭐가 그래 중요하노. 맞습니다. 응. 이북줄로 중국줄로 만주벌판에서 기름문을 열어서. 예. 천상 천국에 기름문 열고 황해도라 구월산에 본을 두고. 네. 오늘날에 이북만신 이북성수 불림만신 내 아니고 구업대신 내 아니시래 가자. 아! 내가 왔다. 내가 불려준다. 예. 내가 살려준다. 예. 하고 힘들어 죽겠네. 예예. 아이고 인자 힘내서. 예. 내가 점상에 앉아서. 예. 내가 살점도 치어 여점도 치고. 그렇지요. 살을 탁 끊겨갖고 묘가 탈이 났나. 예. 사촌이 죽은 다 살았나. 예. 집이 나가서 집 나가서 사촌이 죽은 다 살았나. 그렇지요. 그것까지 내가 점을 본다 앉아서. 그렇지요. 이 할매는 몰라주고 괘씸하게 전부 다 외할매가 무슨 지금. 아이고, 여기서 날리고 문디 같은 것들. 예. 아이고 내가 여기다 나온다. 박씨 가정에 어떠만한 신명이고. 내가 다 옛날에 공들이던 그 주력으로 너희들이 다 태어나고 다 여태까지 박씨 가정의 영화를 누렸는데 이 신이 올 때는 내 원정도 풀고 너의 원정도 풀어보자 내가 들었었고 어떠만한 연금술로 강금술로 다 내가 비방술로 들었었고 말문 대신 점술 대신 불릴 천왕이 내가 앉아 서술 천왕이 내가 앉아 우리 제자 다 앉아서도 천리 보고 서서 구말리 보고 도와주자 내가 들었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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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전. 아! 행님들 안녕하세요! 행님들 봤잖아요! 아! 아, 나 배상동자예요. 네, 배상 맞아요, 어머니. 배상하면 혼날 것 같아요, 이북에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걱정 없이 엄마 이끌고 가고 예감도 더 정확하게 주고 직감 주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동자 네가 와서 용궁동자 선녀하고 손잡고 할머니들이 무슨 공수를 주는지 칼공수를 주는지 엄마한테 뭘 느끼고 가자 하는지 어떻게 하고 가자 하는지 기도할 때마다 연금 주고. 네. 도와주고. 네. 매일 새날이 와가지고 도수가 수법 공부하기 바쁘고. 맞다, 어서 가자 바쁘게 가자. 바쁘게. 바쁘게 놀새 없이 쉴새 없이.
하라 신다. 지금은 그러니까 하면 지금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이 돼야.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돼. 그래서 동자 도와줄 거야. 잘할 수 있어. 잘하지. 어머니 나 이거 봐 이거. 내가 요나머. 그냥 막 도술이 막 나오나. 뽕뽕뽕뽕뽕뽕 다 나온다. 그래. 이 뭐 때문에 일하는지도 모른다. 그래 도술이 동자가 억수로 개구치고 있잖아. 억수로 있잖아. 이 할매들 말 알고는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아무 말도 안 듣는다. 아무 말도 안 듣는다. 우리 말도 안 듣는다. 그래. 무서운 게 없다. 내보고 배탕아 배탕아 남자 뭐 하는지 알아? 씨발 없고 내가 동네 머슴이야. 배탕아게 별산동다님이다 이다. 그렇지. 동자 애기씨. 맞지. 별산동다님이래야지. 배탕아 배탕. 그래 화가 동네, 난다. 동네 머슴아가 머슴아가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진령님인데. 그래도 엄마한테 네가 잘해줘. 그래,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공부 가르치면 응. 되잖아. 내가 이제 가르쳐야지. 응. 뽕뽕 날동한테 도술나고 할머니. 뽕하면 도술나고. 그래. 뽕하면 도술나고. 그래. 뽕하면 도술나고. 그래. 아무도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 엄마를 앞을 세워서 잘 불리고 우불리고 자불리고 해서 신이 있고 영감하다는 거 일러줘야지. 지금부터 한 번 더 놀아서 감아서 엄마 몸 수전에 딱 붙어서 집으로 가자. 네. 가자. 자 오늘 날이 들었으니 예. 조시가정 박신명당 신명가리 판단 내기 이만큼 힘이 들었다. 예. 구대업으로 들어오는 신은 알아준다고 터지는 것도 아니고 춤을 춘다고 터지는 것도 아니고 신굿에 진적에 소술굿에 불릴굿에 아무리 해봐도 터지진 않을 거다. 그러니 속가슴 겉가슴 답답했을 것이고 예. 이 선생한테 가면 이렇게 모시라고 저 선생한테는 저렇게 모시라는데 들어보면 야나 자나 자나 니나 우리 할배, 우리 할매, 대신 할매 뭐 이거밖에 모른다. 그러니 오늘날에 몸주 대신해서 합의수의해서 불릴 대신해서 이렇게 박씨 제자 몸주 대신해서 앞을 섰고 그 다음에 우리 조시 가정 안에 천궁불사, 요미불사, 세인마마 일곱칠성의 손길을 잡아서 이렇게 합의수의해서 양주불이 대신해서 불사 조시 가정에는 불사 대신이고 너는 몸주 대신 불릴 대신해서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동자 애기씨들하고 합의수위해서 이 가정 명당에 제가 집들에 있었던 고는 다시 한 번 더 다 풀어놓고 인연 짓고 신연 짓고 새로운 물길을 열어서 너한테 안 받아서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